둘, 셋, 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잉여맨의 SCP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3탄인데 또 저번에 만났던 그 박사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G 박사님. 안녕하세요, G 박사입니다. 아, 전에 1탄에서 굉장히 SCP-166 그 10대 서큐버스 재밌게 보셨잖아요. 네. 이번에 오늘도 기대하세요. 오늘도 엄청난 걸 가져오셨다. 아, 네, 그럼요. 오, 대단해. 대단해. 안녕하세요, 돼지님. 네, 아이, 택박사입니다. 아, 택박사님. 아, 오늘 SCP 기대가 되죠? 이번 거는 어마어마한 녀석들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뭐 박사님들은 아니고 솔직히 실험쥐세요, 둘 다. 네, 맨날 그런 거지. 서로 인사하세요, 실험쥐들끼리. 안녕, 실험쥐씨,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러면은 자, 오늘 제가 굉장히 신기한 걸 준비를 했어요. 오늘 기대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이 친구 아세요? 혹시? 부끄럼쟁이. SCP-096 부끄럼쟁인데 이 친구는 아시죠? 자,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부끄러워서 그만 상대방을 죽여버립니다. 모두 다 아시죠? 이 친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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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간다. 나 여기 있는데? 게임도 풀었어? 풀었는데? 우와! 점프해서! 점프해서 그냥 얼굴 본 사람 다 죽입니다. 보이시죠? 그런데 이 친구는 얼굴을 보면은 상대방을 죽이잖아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특징이 있는데 이 친구에게 만약 본인의 얼굴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을 만약 이 친구가 본다면 어떻게 될지 기대되지 않나요? 그러네. 그치 그치. 자, 그러면은 한번 나 왜 한글이 안 되지? 아, 됐다. 자, 이 친구 여기다 주민을 깔고요. 거울 근처에 주민을 깔고 이 친구 풀어볼게요. 자신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될지 과연? 봅시다. 뭐야? 안 보여요? 보여드죠. 그냥 앞에다 놓자. 죽었어. 그러니까 그러네. 자기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세상에. 이게 내 얼굴. 이게 내 절망하는 거임. 이렇게 앞에 깔면은. 와우. 이렇게다. 자, 다음 SCP 만나보죠. 자, 다음 SCP는 와, 이 친구가 나왔네. 처음 보는 걸 겁니다. 바로 이 귀여운 친구죠. 얘 진짜 귀엽게 생겼다. SCP-999입니다. 자, 999. 안전 세이프, 안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액체 괴물을 닮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누구와도 교류할 것이지만 불행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SCP-999와 교류하면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치유합니다. SCP 세계관에서 제일 센 682, 그 공룡 있죠? 파충류. 네. 파충류도 네.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굉장하죠? 자, 행복하나요 지금? 아니요, 불안해요. 왜요? 지금 너무 불안한데? 지금 한번 달래준다, 달래준다. 우울하지 말라고. 위로해주네요. 행복해. 와, 진짜 행복해 보여드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을 만약 몬스터가 공격한다면 SCP-999는 어떤 반응을 낼까요? 어때요? 내가 행복해. 맞는 게 좋아. 치유해주는 거 아니었어? 막 말린다. 공격하지 말라고 얘가. 공격하지 마 이러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행복을 주는 네, 슬라임이었습니다. 와, 이게 나오네. 와, 이 소녀 아시나? 자, SCP-05053 절대방어소녀 유클리드고요. SCP-053은 절대방어소녀.
작은 3살짜리 소녀가 그녀는 기본 언어 능력이 있으며 정신 발달이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화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사람들의 그룹 앞에서만 동요합니다. 3세 이상 10분 이상 SCP-053과 눈을 마주치거나 육체적으로 접촉하거나 머무르는 모든 인간들은 미치게 되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감정은 SCP-053을 향하고 있으며 053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053의 물리적인 손상을 입힌 후 엄청난 심장마비나 발작을 겪고 몇 초 후에 사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를 보게 되면은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 소녀를 만약 때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심장마비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먼저 봐보겠습니다. 같이 보자. 안녕 꼬마야. 안녕. 너 몇 살이니? 뭐라고? 뭘? 너 지금 나한테 뭐라 했어? 야! 때리니까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뭐라고 했어 나한테? 내가 돼지라. 와 죽었어. 야, 이 친구가 이 여자애가 왜 SCP 세계관의 최강인지 알려드릴게요. 일로 와보세요. 자, 이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뭐 낙서도 하고요. 낙서하면 놀기도 하고. 그리고 SCP-682 파충류 아시죠? 네. 이 파충류가 굉장히 폭력적인데 이 소녀만큼은 때리지 못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소녀만큼은 때리지 못해. 봐봐, 소녀가 그냥 탑니다. 우와, 소녀가 웃어요. 웃고 있어. 말도 안 돼. 682는 682도 이 소녀를 알아본 거지. 와, 얘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놀아주는 모습. 자, 여러분들 다음은요 굉장히 엄청난 녀석을 준비했습니다. 뭐죠? 자, SCP-076. 076 아벨 등급 케테름. 별명은 부활자. 20대 후반의 남성이 문신이 몸 전체에 새겨져 있다. 죽게 되면 튜브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깨어난다, 되살아난다. 이때 살아있는 인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신체 조건을 완벽하게 회복한다. 그 후 대상은 큐브 안에서 탈출하려고 할 것이고 탈출에 성공한다면 대상은 몽롱한 상태에 빠져 가까이 있는 인간을 찾아 나서는데 그 와중에 다른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무시하지만 살아있는 인간과 접촉하게 되면 076은 분노의 상태에 빠져 만나는 모든 인간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다. 현재까지 이 난리통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 076을 죽이는 것밖에 없대요. 죽여서 큐브 안에 가두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멋있죠? 칼에 들고 있고요. 야, 얘 못되게 생겼다. 자, 이 친구가 만약 싸워볼게요. 싸우면? 자, 칼로 뱁니다. 우와! 오! 와, 우와, 둘 다 화려하게 싸웠다. 더. 오, 뭐 얘는 날라차게 하고 있고 얘는 칼로 때리고 있고. 막 싸웁니다. A few moments later. 총이 있죠. 총으로 쏠게요. 그렇네요. 총이 있는데 왜? 총이 안 나갔다. 나간다. 자, 네가 부활자인지 봐. 보이시죠? 어? 자, 이렇게 죽게 아니, 되면은 이렇게 큐브 안에 갇히게 되는데요. 죽게 되면 근데 와우. 지금 이 안에서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살아난다는 거야. 움직였다. 아니야, 제가 밀어서 움직인 거야. 그럼 이제 부활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죠. 와, 자, 궁금하다. 어떻게 부활하는지 봅시다. 2000 years later. 부활이 꽤 걸리나 봐요. 부활했어! 부활했어. 자, 보이시죠? 이렇게 부활합니다. 이 친구는 계속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진 와, 아벨이었고요. 이 친구 SCP-1765입니다. 1765. 이 친구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 1765에는 3명의 SCP가 있습니다. 바로 세 자매죠. 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내 취향인데. 세 명이네. 네, 고등학생입니다. 선생님. 취향을 갖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화냈어. 자, 뭔가를 소환하는 것 같죠? 이 친구들? SCP 몬스터들이야. 그렇죠, 한번 보죠 한번. 자, SCP-1765 캐테리 등급이고요. 3명의 자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 자매는 공간 그리고 시간을 왜곡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돌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공간을 왜곡시켜 뜬금없이 축구장을 만들거나
건물을 내 마음대로 조종해서 공격을 하는 아주 시간을 왜곡시키는 능력인데요. 한번 어떻게 싸우는지 보죠. 자, 얘랑 싸워봐야겠다. 안 싸우는구나. 큰애야. 그러면은 아, 여기 나쁜 애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자, 이렇게 오. 보이시죠? 망치 보이시나요? 우와. 자, 건물을 왜곡시켜서 망치로 만든 거야. 오, 대박이다. 그렇죠. 망치를 만들어서 막 두드리기도 하고요. 이상한 것도 소환해요. 이 소녀들이 지금 소환하는 거거든요. 이 마법사도 소녀들이 소환한 거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최강이거든요. 얘네들도 SCP에서 세계관에서. 야, 나도 때려본다 얘. 이렇게 막 보이시죠? 톱니바퀴도 불러가지고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서 던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다가 좀 센 096을 소환하면 볼만합니다. 싸워보자 한번. 그래, 한번 봐봐. 한번 싸워봐. 둘이 싸웠다. 오 소환한다. 막 엄청 소환하죠. 막 난리나. 수사들이 공격해. 괜히 시간을 왜곡시키는 게 아니야. 자, 와, 가둬놓고 때리는데? 와, 뭐 이런 것도 소환해. 우와, 케이크야 이거? 그냥 뭐 게임이 안 되는데? 못 이기는 걸 아는 것 같은데. 도망가려 한다. 그냥 잡을 수가 없어. 자, 이렇게 다른 SCP도 소환할 수 있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와, 최강의 3인방이네. 최강의 세 자매죠. 아, 맞다. 나 그걸 궁금했다. 어떤 거? 어떤 거요? 682랑 슬라임. 뭐지? 아까 밖에 나가서 해보죠. 682도 슬라임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잖아. 슬라임이 진짜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 공격 안 해. 682 한번 게임을 풀어볼까? 게임을 풀어보자. 안 때려. 682가. 때리잖아! 자, 어쨌든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다음 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